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도 이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에 앞서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독히 이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 단어 뜻을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뭐든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관상 강의라지만 이게 원인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돌출되는 것이죠. 그게 개인적인 저로부터 높게는 한 나라의 통치자까지 모든 것이 다 해당되죠. 그래서 이 원인을 잘 선택하고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다고 100% 원인이 좋으면 결과가 반드시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인과의 법칙이라는 것은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인과의 법칙 안에서만 작용을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삶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살아가는 자체가 인과의 법칙이죠. 자, 그럼 이제 관상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눈썹, 오늘 제가 눈썹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눈썹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초목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자연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이 관상학은 자연에서 따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운명을 감정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자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썹을 초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풀이 그렇죠? 풀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초목은 생기가 나죠? 우리 얼굴에 생기가 돋듯이 좋은 일을 걸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 이 눈썹도 빛이 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일이 있거나 벌어진 후에도, 후회를 보면 이 눈썹이 칙칙합니다. 그래서 눈썹 모양은 초목에 비유할 수 있는데 본래 굽어야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굽어 있는 게 좋은 그런 눈썹입니다. 곧은 것은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곧은 것은. 곧은 것은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굽어 있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찌 좋고 나쁨을 알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굽고 곧다 해도 어리석은 사람은 어찌 좋고 나쁨을 알수 있어. 어리석은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굽은 모양인 사람은 학문이 많고, 이 눈썹으로 학문의 높은지, 학문이 낮은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리석지 않은 사람인지, 총명한지, 총명하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게이 눈썹입니다. 그래서 굽은 모양인 사람은 학문이 많고 총명하며, 곧은 사람은 철을 현혹하고 자신을 극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곧은 것은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곱게 되면 융통성이 좀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썹은 곧은 것보다 굽은 게 좋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눈썹 모양, 굽은 게 좋으냐, 곧은 게 좋으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